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선 씨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실국별 대응 및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씨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진찬 부시장, 실국장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방물품 수급 상황, 의심 환자 모니터링, 방역 및 홍보 실적 등 현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최근 인근 지역의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장비와 소독약 등을 추가로 갖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진찬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과 예방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물샐 틈 없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시민 안전 우선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일 결정된 행사 및 공연 등의 연기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안산 화폐 다운 10% 특별 할인 연장,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이자 보전, 피해 기업 지원 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